학교에서요, 학교. 안녕하세요. 연예과 3학년 1반 우주체감 귀요미 금준현입니다. 저 일단 학교 졸업하게 돼서 너무 신나고요. 작년에 혹시 오셨던 기자님들 계신가요? 작년에 제가 네 맞아요. 제 연생 신분일 때 지금도 연생이지만 연생일 때 내년에 꼭 여기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키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한마디요. 친구들한테 무슨 말하지? 친구들아 뭐 밖에서 또 보자. 고마웠다. 성인 되고 하고 싶은 거요? 아 아직 부모님이랑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축구 보면서 치킨 먹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들어오고 싶었던 한림예고를 들어와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3년 동안 많이 배웠고 열심히 해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시절을 정말 한림예고와 같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노력해서 보이즈 플래닛에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정말 감사하고요. 축하해 주셔서 그리고 졸업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행보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요? 한림 12기 그리고 한림 3학년 친구들 그리고 한림 후배 친구들 정말 많이 응원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많이 친해져줘서 그리고 많이 말 걸어줘서 많이 다가와줘서 고마워. 정말 계속 볼 거고 많이 연락하고 정말 나중에 같이 어디선가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어. 응원할게. 고마워. 성인 되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성인 돼서 하고 싶은 거요. 저 배낭여행 혼자 가보고 싶습니다. 저 스웨덴 가보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다니고 졸업한 학교에 제가 다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졸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꼭 멋진 아티스트가 되어서 한림예고를 빛내는 졸업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들한테요? 일단 편입을 해서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또 혼자 있을 때마다 챙겨주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같이 놀았던 이 경험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챙겨준 친구들아 너무 고마워. 자, 성인 되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성인 되고 하고 싶은 거요? 제가 이번에 보이즈 플래닛 방송에 나오게 되었는데 꼭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